정식 출시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 추가하는 거 끝나면 한다고 했어요. 네, 뭐 모든 약속이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믿을 만하잖아요. 대기 9장밖에 안 돼. 킹박집. 아, 이거 이중시전 없다. 이중시전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하는데. 아이언클래드 그 많은 좋은 카드 중에 꼴랑 강타 하나. 1일 도전입니다. 자, 모양이 다른 타격과 수비 모두 쓰레기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같은 쓰레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는 안 막지 않을까요? 막을 거면은 저거 리더보드는 막을 수도 있겠다. 리더보드 막는 거는 그럴려는데 아예 막는 거는 안할것 같은데. 이중시전 없는 게 너무 크네. 오야. 찢기다. 대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어떻게 짜져 있을까? 흑옥부적. 루시비 면체? 뭐 간단한 스토리 정도는 있겠죠? 1일 도전입니다.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천천히 찍기 기다리지 뭐. 김트위치님 반갑습니다. 뭐야, 찍기 또 나왔어? 왜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모조리 찢어버리란 뜻인가? 너 확진. 너도 확진.
그렘린들 찢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구만. 미라손이다. 스폰의 스포. 모조리 찢어주나. 케미컬. 찍기 넣었으니까 우리아르콘 넣을까요? 일일 도전 스포일러. 미라손 자가수리. 10댐, 48댐. 이렇게 하자. 두 번째 자. 팔로 감사합니다. 분열이네. 실수다, 실수. 확짓, 확짓. 이걸 비격을 하나. 일단 포션을 먹어보자. 저것도 분열이 아니네? 부적, 버퍼, 창공지능, 미라손 창공지능. 손공지능. 잼반구. 안 보고 두드려 팬다. 그냥 일반 몹이나 계속 잡으면 되지 않을까? 확짓. 찍기가 두 장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아니면은 물음표 가서 네크로노미콘이나 찾을까? 모임? 교본이네. 그래도 미라소님. 네크로도 미콘 저거 부적으로 막으면 개꿀각인데. 하위모 서투름. 극적인 입장. 극적인 입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적으로 네크로도 미커즈 막힙니다. 그냥 일반 몹 잡고 저거 확짓 확짓. 일반 몹 잡고 유물이나 몹시다. 회중시계. 그레민 찢는 덱.
별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렘린들 찍는 게 좋네요. 해시계 레이저 포인터 위즈가 나왔어.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지. 아, 시원하다. 이게 승천에서는 할 수 없는 해방감이지. 이게 1일 도전의 맛이지. 힐링 슬더스 수은 모래시계. 이제 강화할 것도 없는데. 찍기 퍽퍽 쓰니까 참 좋네요. 이게 게임이지. 남은 타격 제거하고 멤버십 카드? 허디딤 레포 재활용. 재활용 쓸까? 아이스크림? 어! 아예 멤버십 사도 제거 비용은 고정이네. 예, 상점 늘어나는 거 없어졌어요. 뭐 쓰지? 딱히 쓸 거 없는데. 재활용? 그냥 멤버십 사지 말고 아이스크림이나 살 걸 그랬나? 네, 문반문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개노삼 찢을 시간. 찢어진 개노산. 어, 가지? 가뿐가? 에, 뭐, 너 놓쳐. 어차피 발동도 안 되네. 그냥 무식하게 찢어져 끼는 덱인데? 룬십이면 재발동할까? 에, 무수한 찍기의 요청. 찍기로 부채 발동하는 덱. 과연 피격할까? 아, 피격했습니다. 어, 안 했네. 피격한다? 아, 안 한다. 기억한다? 아, 안 한다. 과연 이번 턴에 잡으면 높이겠다.
와우. 버퍼가 해냅니다. 사실 덱에 버퍼도 없었어. 킹성 짱격. 스네코. 스네코 각인가? 스네코의 눈. 파지직이랑 타격 수비 이런 거 지웁시다. 상점 가고, 상점 가고, 상점 가고, 상점 3개 갈지 아니면 엘리트를 하나 더 볼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미스트 칼프님 반갑습니다. 전기 역학. 확집. 확집. 시원하다. 시원해. 스네코 기름. 페널티 없이 3장 들어본다. 3파워 포션. 보스를 위한 선물입니다. 4세트 돌리의 거울 투베럭. 그리고 파지직 바이. 보스 뭐였지? 달팽이. 이런 달팽이니까 투베러 갑시다. 아르칸제님 반갑습니다. 메아리다. 아이스크림님 그립습니다. 저는 버퍼로 꿀잼 첨탑 모르고 있습니다. 버투더퍼. 이거 방열판이라도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없는 올포원데. 판금 케이블 융합 희귀유물. 모조리 찢어버리는 덱. 방열판이라도 있으면은 확확 좀 덱을 많이 돌릴 텐데 고개 좀 아쉽네요. 나왔다. 과도자는 그냥 창공 진영 쓰면 되겠지. 과도자도 찢을 수 있을까? 원래 1일 도전은 시드 똑같아서 다 같이 나와요.
데이터 모으려고 만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소문으로는. 다 같은 시드 돌려서 데이터 모은다고. 4차 창공지능. 5창공지능. 디펙트의 진정한 모습을 봐라. 병불? 병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어? 박제? 삼찍기? 아, 찍기 세상에나 필요 없잖아. 에,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 더 넣을까? 내 덱이 찍기 덱이라는 의미로. 이제 방열판 강화하고 이제 와서 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넣는다고 못 깨고 뭐 넣는다고 깨고 이러진 않을 듯. 방열판 뽑아야 되는데. 이게 덱이지. 이게 덱이다. 삼공지능? 삼공지능 삼찍기. 아름다워. 드디어 미쳐버린 디펙트. 찢고 또 찢고 모조리 찢어버리는 디펙트. 방열판 하나 더 할까? 어차피 고득점도 아닌데 찍기나 쓰다가 갑시다. 어차피 고득점 덱도 아니야. 찍기나 쓰렵니다. 으아. 네, 저거 가져온 거 먹어나 볼까? 메아리? 약수? 버퍼. 에, 달팽이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싱겁게 깨는 건데. 와, 930점.
네, 뭐 점프로는 아니었고 그냥 삼짓기 삼공지능 덱이었습니다. 편한.